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과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의 주제는 너는 준행자냐 재판자냐입니다. 말씀의 본문이 약간 어렵죠. 너는 준행자냐 재판자냐. 준행자가 무엇이냐면 실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 준행자를 뜻합니다. 그 다음 재판자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심판자입니다. 심판을 합니다. 항상 옳고 그름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모범을 보이는 친구가 있고 항상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자가 있습니다. 모범을 보이는 친구도 옳고 그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학생이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있고 학문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열심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나는 화가가 되고 싶어.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그림도 열심히 그려야지요. 나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하루에 책을 한 권 읽어라 하였습니다. 얇은 책 있죠? 아주 얇은 책들이 있습니다. 동화책도 있고. 집에 동화책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을 것입니다. 다 읽었는데요. 읽은 거 또 읽으라고. 내용을 자세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읽었다고 이제 나는 안 읽을 것이야 라고 하지 말고 읽은 것을 또 읽고 또 읽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읽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재판자입니다. 재판자는 말만 잘못하면 재판합니다. 행동을 잘못하면 재판합니다. 무조건 심판합니다. 야,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왜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릅니다. 욕도 합니다. 성을 부럭부럭 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 말씀을 듣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까? 모범을 보이고자 애를 쓰는 사람입니까? 성실하게 착하게 부지런하게 살려고 하는 학생들입니까? 반면에 항상 욕을 하고 심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자신은 옳은 말을 제대로 못하면서 옳은 행동을 못하는데 친구들이 말을 실수하면 따지고 친구들이 옳은 행동을 하지 못하면 욕을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준행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재판자가 되고 싶습니까? 재판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수요일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공부를 해야 성공을 하지. 공부를 해야지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때 써먹는 겁니다. 짧게는 대학교만 가면 써먹지 않습니다. 수학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써먹지 않습니다. 써먹지 않는 학문들이 많습니다. 영어, 국어 너무 중요합니다. 수학도 중요하고 영어하고 국어는 죽을 때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는 쓰지 않습니다. 살아생전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살 때 써먹습니다. 맞지요? 이 세상에 살 때 써먹는 학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만 쓰는 학문이 아닙니다. 영원히 영원히 지켜 행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너는 준행자냐 재판자냐, 아시겠죠? 너는 준행자냐 재판자냐. 민기, 성현이, 성민이, 진이, 하니 준행자가 되고 싶습니까? 재판자가 되고 싶습니까? 자, 노트에 적으세요. 준행자가 되고 싶습니까? 재판자가 되고 싶습니까? 준행자가 되고 싶습니까? 심판자가 되고 싶습니까? 적어보세요. 네, 여러분 꼭 준행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항상 착하게 살고 옳은 말을 하고 항상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아시겠죠? 민기는 형들에게 그리고 누나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어떤 모범? 동생으로서의 모범. 동생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아유, 형들은 왜 달라지지 않지? 누나는 왜 달라지지 않지?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민기, 너 자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형들이 볼 때, 누나가 볼 때, 에휴, 저 녀석은 맨날 수요일에 예배드려도 헛방이야. 어휴,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몇 살이야 도대체?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민기가 준행자가 되길 바랍니다. 진이, 하니, 성현이, 성민이 마찬가지. 준행자가 되길 바랍니다. 말로서 심판하지 말고. 아시겠죠? 말로서 심판하고 욕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뭐 때문에 싸웁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싸웠으면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짜증이 났는지 잘 생각하시고, 아, 다음부터는 내가 잘해야 되겠다. 성현이는 성민이만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지. 성민이 또 마찬가지. 성현이 보면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없지. 진이, 하니 또 마찬가지. 진이가 하니를 보고 하니가 진이를 볼 때, 그래, 내가 너 보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지. 이런 생각이 안 들지. 보면 열받지. 화가 날 때가 있고 짜증나지. 여러분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래 내가 잘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준행자가 되어야지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볼 때마다 볼수록 어때요? 열받지, 화가 나지. 여러분, 꼭 예수님을 생각해서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까? 예수님은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셨잖아. 너무너무 억울하게, 불쌍하게 돌아가셨다. 여러분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더라면 아마 잠을 못 잘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징그러워서 소름 끼쳤어. 너무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살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몸에 핏줄이 다 터지도록 너무너무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죽는데 가만히 둬도 이제 죽는데 너무 아파서 너무 고생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진짜 불쌍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인데 너무 착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심판하신 분이 아닙니다.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준행자로 오셨습니다. 심판은 하나님한테 있다 했습니다. 나도 너희를 심판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심판하지 않는데. 예수님도 심판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준행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고로 준행자십니다. 청소년 여러분, 꼭 예수님을 생각해서 준행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는 준행자냐 재판자냐. 재판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시지 사람이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시겠죠? 준행자는 항상 말씀을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준행자냐 재판자냐 말씀을 들었습니다. 민기, 성현이, 성민이, 진이, 아니는 재판자가 아니라 항상 준행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모범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